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팟짱은 정말로 소중한 한 분을 모셨는데요. 시인 안도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아, 제가 정말 이분을 20년 전부터 짝사랑해왔는데요. 아, 이제서야 정말 마주보게 됐습니다. 어서오세요, 선생님. 예. 아, 영광입니다. 또 가을에 만나고 싶은 남자라고 하니까 괜히. 네. 괜히 웃줄 하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 선생님 저희 장윤선의 팟짱 처음 출연이신데요. 아마 저희 팟짱 애청자 가운데 저처럼 선생님을 짝사랑해온 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분들을 위해서 이 가을 정취에 어울리는 따끈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요새 사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전에 꽤 오래 전에 쓴 시인데요. 네. 가을이 되면 당신 옆에서 뜨끈한 국밥이 되고 싶다. 아, 나는 그동안 찬밥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네. 나는 좀 당신 옆에서라면 뜨끈한 국밥이 되고 싶다. 이런 시가 생각납니다. 야, 갑자기 국밥 생각이 나는데요. 예, 저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사람이었느냐? 아, 뜨거운 사람이야. 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예. 예. 그 94년 이 시 때문에 술 마신 선배들이 연탄재 함부로 못 차는 장면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왠지 찔려서 연탄재를 못 타. 연탄재도 소중해 보인다. 막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외롭고 높고 쓸쓸한 이 팟짱 청취자 가운데 이 시집 아마 되게 한 권씩 다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네. 시가 제가 쓴 시 중에는 굉장히 좀 센 시들이 많은데 네. 그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들어있어서 제일 앞에 실려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사주시는 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근데 늘 보면 굉장히 이렇게 하찮은 것들 그리고 별로 사람들이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 굉장히 작은 것에 주목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대학 학번으로는 80학번, 네. 1980년에 1학년이었는데 제가 습작할 시절에는 이 선배들이 작은 것을 성찰하는 것을 거의 용납하지 않았어요. 큰 거. 소위 말하는 거대 담론 속에 거론될 만한 거, 네. 뭐 민주화, 통일, 네. 노동자 문제. 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것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그 현실화되면서 네. 어느 정도의 민주화, 어느 정도의 남북 교류 네.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면서 시인의 역할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큰 것보다는 좀 작은 거, 빛나는 것보다는 좀 낡아가는 거, 네. 뭐 그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됐죠. 네,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그 허용됐던 것이기도 네. 한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민주화라는 소리만 외쳐도 잡혀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나마 민주화 운동이 시에도 좀 이렇게 공간이 넓어진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최근에 산문집을 한 편 내셨습니다. 네, 안도현의 발견. 저도 사서 읽어봤는데요. 작년 7월이죠. 굉장히 뜨거웠던 여름에 트위터를 통해서 박근혜가 대통령인 나라에서는 시를 한 편도 쓰지 않겠다. 발표하지도 않겠다. 그래서 절필선언 이후에 첫 번째 나온 산문집이라서 사람들이 더 와 이렇게 야 다시 읽어보자 이런 이제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산문집을 통해서 선생님께서 꼭 하고 싶으셨던 얘기는 어떤 것이었나요? 제가 그 작년 7월이던가요? 네.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시를 쓰지 않겠다라고
한 것인데 그게 네. 갑자기 절필 선언이라는 말로 이렇게 사자성어로 정리가 되니까 언론이 예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네.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은데요. 시만 쓰지 않겠다는 거였고 다른 산문은 얼마든지 또 쓰겠다는 거고 이번에 나온 그 안도현의 발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 주변 일상 속에서 이렇게 찾게 되는 네. 아주 작은 것들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게 뭐 사람일 수도 있고요. 네. 뭐 순간적인 느낌일 수도 있고 또 사물일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인상적인 풍경일 수도 있고요. 뭐 그거를 가지고 짧게 네. 예, 그 썼던 그 신문에 연재했던 글입니다. 네. 예. 그런데 시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제가 시를 쓰지 않겠다고 공언은 해놨는데 네. 실제로 시는 쓰지 않고 있고요. 아 정말요? 예. 책을 내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중에는 시로 쓰게 좀 그냥 놔둘 걸 싶은 약간 후회가 되는 그런 소재도 좀 있긴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그런가요? 뭐 어떤 거라고라기보다는 네. 그 저는 이렇게 메모를 했다가 이렇게 시를 쓰는 편인데 네. 그런 메모가 약간 발전된 상태의 글들이 곳에 있더라고요. 아, 찬찬히 한번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진짜 시를 안 쓰세요? 그 남아이런 중천금이라고 공개적으로 트윗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고 네. 또 제가 시를 쓰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이런 겁니다. 이 박근혜 정부 는 말이 별로 잘 통하지 않는 곳이다. 네. 그러니까 비판을 하고 저항을 하는 것도 이제 언어라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건데 네. 말로 하든 글로 하든 네.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 답답한 사람들이어서 네. 나라도 하여튼 말을 먼저 안 해야 되겠다. 아. 예. 그래서 시를 쓰지 않기로 한 건데요. 실제로 쓰지 않고 있고 네. 지금까지 발표한 적도 없고 네. 박근혜 정권이 끝나는 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네. 그때는 많이 써야죠. 예. 예. 그날을 이렇게 꼽는 청취자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거는 청취자들의 능력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예. 있습니다. 그 나라도 말을 하지 않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게 그 결기가 느껴지는 말씀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시인이 나라도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게 만드는 이 정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정말 시가 쓰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렇게 뭐 영감이라고 합니까? 네. 아, 뭐 시상이 떠오르면 이렇게 메모를 하고 네. 그 메모를 컴퓨터에 옮겼다가 이제 원고 마감일이 가까이 됐을 때 그걸 네. 꺼내가지고 시를 고치고 막 썼는데 네. 메모를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메모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러니까. 시인으로서의 어떤 의무를 제 스스로 이제 팽개친 결과인데 오히려 그게 저는 좋더라고요. 네. 오랫동안 시를 쓰기도 했고 또 원고 청탁에 시달리지 않으니까 그거 좋고 마감에 쫓기지 않으니까 네. 좋고 뭔가 쌓이겠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 보면 또 다른 것들이 저한테 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로 어디에 메모를 하십니까? 전 아무데나 합니다. 뭐 껌종이에도 하고요. 껌종이요? 예. 아, 그 조그만 껌종이에도 하세요? 예, 뭐 메모라는 게 길지 않으니까 한 네. 두어 줄 혹은 단어 뭐 두세 개. 네. 예. 그리고 뭐 쪽지 같은 거 있으면 그런데 예. 주로 하죠. 뭐 어떤 수첩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어떤 수첩 이런 거 없고 그냥 그때 잡히는 작은 종이에 예. 쓰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 늘 펜만 가지고 다니세요? 펜이 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네. 그리고 그런 경우 많죠. 뭐 시 한참 쓸 때는 보면 잠들기 전에 아 좋은 생각이 났는데 네. 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적어야지라고 하면 아침에 사라지는 네, 네, 네.
지금은 뭐 저한테 그런 불행도 없습니다.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 아, 선생님 너무 슬픕니다. 네. 시인이 생각을 접었다라고 하니까 정말 아, 이 나라가 시인이 시를 많이 쓰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요. 시인이 입을 닫고 생각을 안 하고 도대체 이게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건지. 뭐, 예. 나라가 정상적으로 되면 많이 쓰겠습니다. 그동안 못 쓴 것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내신 책의 서문을 통해서 시인은 발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발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시인이 발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그 이제 창작이라는 것은 네. 그 이전에 없던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데 근데 그게 무슨 발명품처럼 시인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우리 삶의 주변에 그냥 소소하게 흩어져 있던 것들을 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시인이 이렇게 꼭 집어내서 네. 찾는다는 의미에서 발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찰력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관찰이셔야 되는 우선 관심? 관심. 예, 예. 여러 가지 것에 대한 관심. 네. 근데 관심이 이제 한 곳으로 집중되면 네. 이제 관찰이 되는 거고 관찰로만 사실은 거의 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인이 어떤 것에 대해서 뭐 슬프다, 기쁘다, 좋다, 나쁘다로 이렇게 자기 느낌을 말하고 또 의미를 명명하기 이전에 자세히 관찰하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네. 뭐 자, 봄에 개구리가 뒷다리 나오는 것을 뭐 네. 쪼그려 앉아서 많이 관찰한다고 하면 네. 그 집중하는 시간 자체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시적인 시간인 것 같고 뭐 그래서 관찰이 시에서는 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관찰을 아무래도 우리 저희 같은 사람은 시가 안 되더라고요. 뭐 술 좋아하는 분들은 술을 오랫동안 마시는 것도 관찰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번 산문집 쭉 살펴보니까요. 생활의 발견, 기억의 발견, 사람의 발견, 맛의 발견, 그리고 숨의 발견 이렇게 정말 꼼꼼하게 우리 일상의 소소한 삶의 정취를 쫙 이렇게 감칠맛 있게 살펴주신 것 같은데요. 이 수많은 발견 가운데 가장 애정이 가는 발견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맛이요. 맛. 맛. 음식. 음식. 예, 예. 예. 물론 저도 먹는 거 좋아하고 네. 먹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만드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네. 예. 자랑삼아 말하자면 제가 먹어본 음식은 거의 다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어요. 오 정말요? 와. 아마 그럴 겁니다. 진짜 뛰어난 능력을. 예. 그리고 그게 또 왜 좋은가 하면 제가 네. 이거 신문에 연재할 때 네. 저기 어디더라? 신안? 전라남도? 네. 그쪽에 그 병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네. 거의 군수님이 병어를 몇 마리 또 보내주셨어요. 와, 신한 군수님께서요? 네, 그래서 네. 아, 이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도 즐겁고 쓰는 것도 즐겁고 네. 아, 덤으로 맛까지 볼 수 있게 해서 참 좋구나. 3종 세트. 예. 아, 진짜 맛의 발견 저도 정말 이렇게 선생님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입에 군침이 계속 돌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 만경강 눕길 그 섬 저 글을 읽다가 선생님 저하고 너무 똑같은 발견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신두리 사고에 갔을 때 갑자기 예. 운전을 하고 막 가는데 그 앞에 청둥오리 떼가 네 마리가 막 가는데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근데 예. 얘네들한테 이 크락션을 누를 수도 없고 내려서 비키라고 한들 쟤네가 말을 하들까 예. 싶기도 하고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없고 막 그랬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저도 정말 많이 공감을 했는데 그 선생님 보면 사람과 동물 또 사람과 자연 나무 풀 꽃 이렇게 전체하고 대화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대화라는 말은 너무 좀 미화된 표현이고요. 네. 그게 이제 관심과 이제 관찰인 건데 네. 저는 그 출퇴근을 전주에 있는 전주천 또 만경강 네. 그 뚝길로 하거든요. 네, 네, 신호도 예. 없고 해서. 아, 예, 예. 그럼 거기에 뭐 큰 길로 싱싱 달릴 때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새들도 이렇게 좀 어린 애들은 네. 굉장히 철이 없어요. 뭐
크락션을 아무리 울려도 도망가지 않고 아. 또 하루는 이렇게 장기하고 까투리가 네. 짝을 지어가지고 아. 저녁이 어스름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네. 풀숲으로 둘이 슥 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것들의 뒷이야기도 궁금하기도 궁금하네요, 하고. 진짜. 예. 며칠 전에는 쪽제비도 한 마리 본 적이 있고요. 아, 정말요? 예. 그 만경강 두길에서요? 예, 예, 예. 오. 예. 또 고라니 새끼도 길로 막 뛰어들기 직전에 네. 본 적이 있고 뭐 그걸 저 유심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는 거죠. 예. 아, 근데 그 일반 사람들 같으면 같은 고라니를 보더라도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역시 시인이라서 그들과 이렇게 친구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선생님께서 휴대폰을 안 가지고 다니신다는 사실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제가 선생님 그 휴대폰을 안 쓸 리가 없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군데 제가 선생님의 네. 그 휴대폰을 알아내기 위해서 막 그 전화를 돌렸는데 국회 한 관계자가 저한테 이 번호는 틀림없이 받으실 거다라면서 아, 휴대폰 번호를 주더라고요. 이거는 안도현 선생님이 번호가 확실하다. 왠지 학교로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번호로 먼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영철이 엄마냐고. 웬 아주머니가 받으셔가지고 예. 영철이 엄마야?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혹시 안도현 선생님 전화 아니냐 그랬더니 모르시더라고요. 누구세요? 막 이러면서 하다가 전화를 끊고 학교로 전화하니까 바로 받으셔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휴대폰을 안 쓰시면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이 시대에. 아, 전에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네. 그 휴대폰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있다 보면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네. 계속 얘가 끼어들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호음이. 네. 그래서 대화가 중간중간에 자주 끊기고 그게 또 결례이기도 하고요. 상대방한테. 뭐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 휴대폰을 어디 바다에 가서 던져버릴까 이 생각을 이제 하고 있던 차에 네. 저 서울에서 전주로 내려가는 그 심야 버스 안에서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아, 잃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한 일주일 기다리다가 연락이 없길래 혹시 누가 찾아줄까 싶어서 네. 그러면 내가 마음 먹었던 대로 지금부터 휴대폰을 갖지 말자. 아. 안 그래도 뭐 이런저런 일로 쫓기면서 사는데 적어도 휴대폰 하나에서만큼은 내가 좀 자유로워보자. 네. 지금 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한 6, 7년, 7, 8년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휴대폰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정말 그 휴대폰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처럼 됐고 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없는 사람들 저희가 기획을 해서 기획 특집을 하기도 했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특히 이제 디지털 시대에 뭐 트위터, 페이스북 뭐 이런 SNS가 막 돌아가고 저희 같은 직업적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핸드폰 어떤 사람들은 뭐 두 개씩 들고 다니는 네.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런데 그 시대에 휴대폰 없이 산다는 게 굉장히 어떤 그 결심 또 이게 그냥 안 써보자 이런 것과 다르게 또 다른 결심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실은 이거 휴대폰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게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다라고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뭐 인류 역사도 휴대폰 없이 수천 수만 년을 지나왔고 네. 그 휴대폰 말고 할 수 있는 방법 연락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실은. 예전에는 네. 저희 무슨 그 종각에서 10시에 만나자 뭐 예 뭐 1시에 뭐 그렇죠. 예, 뭐 네. 어디에서 뭐 그렇죠. 예 광화문 어디에서 만나자. 네, 연인들끼리도 뭐 첫눈 내리는 날은 뭐 광화문 뭐 이순신 동상 앞에서 만나자랄지 뭐 네. 그게 있었는데 네. 뭐 앞으로도 가질지 안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없으니까 불편한 것보다는 편리한 게 훨씬 아 그래요? 많은 것 어떤 같습니다. 측면에서 그런
우선 덜 간섭받는다는 거죠. 외부로부터 네. 덜 간섭받는다는 거고 제 연구실에 전화해보셔서 알겠지만 몇 번 안 울리고 딱 봤죠. 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전화 벨 소리가 싫어서 일단 걸려오는 전화는 휴대폰도 없는데 네. 빨리 받자. 아. 다만 제가 그 방에 없으면 못 받지만 네. 그렇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그 휴대폰 중에서도 선생님께서 콜탄과 고릴라 얘기를 저는 이 책에서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 예, 저도 어디 책에서 본 네. 이야기인데요. 그 휴대폰의 그 부품 중에 하나가 네. 그 아프리카 콩고의 그 콜탄에서 뭐 탄탈이라는 것을 추출을 하는 모양입니다. 아. 그래서 그걸로 휴대폰을 만드는데 네. 뭐 휴대폰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급속도로 이렇게 네, 퍼져 네, 나가면서 네. 그 콜탄을 캐내는 곳이 고릴라의 뭐 서식지인데요. 아, 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휴대폰을 더 많이 쓸수록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편리해질수록 고릴라한테는 삶의 털을 빼앗기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는 걸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인간의 이기를 위해서 다른 동물들, 식물들은 다 더 피해를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예. 그 이번에 글 가운데 저는 평수 넓은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또 배기량 많은 승용차를 탄다고 해서 적게 먹고 적게 사는 7점 무당벌레의 삶보다 우월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라라는 글을 봤습니다. 아, 예.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래도 뭐 장 기자님은 그렇게 부끄러워 안 해도 되겠지만 예, 그것까지는 예.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예. 네. 그 저보다 더 우월한 강남에 살고 높은 권력자들이 아, 많겠지만 예. 네. 저는 그래도 정규직이니까요. 아. 저는 비정규직은 아니거든요. 예. 그 겸손함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 저는 선생님께서 쓴 글 가운데 이번에 보니까 제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코스타리카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꼭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군대 없는 나라는 어떤가? 이제 겉으로 보면 그 나라는 국민들의 뜻으로 네. 군대를 아예 그 두지 않는 세계 유일한 나라인데요. 네. 물론 경찰력은 있고요. 네. 겉으로 보면 그런 점은 제가 책에 썼듯이 네. 발견했었듯이 따르고 싶은 얼마나 좋습니까? 젊은이들이 20살이 됐을 때 군대 가지 않아도 되고 다른 꿈을 꿀 수 있고 네. 부모들이 그 군대 보내면서 조마한 마음을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네. 그야말로 유토피아겠죠. 근데 조금 그 코스타리카가 좀 아쉬운 것은 네. 보이지 않는 미국의 어떤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 예. 그래서 뭐 제가 듣기로는 미국의 유명한 그 뭐 인기인들의 어떤 별장도 그러니까 속국이라고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네. 백으로 미국이 했던 있는 네. 근데 어쨌거나 우리도 미국하고 뭐 혈맹이라고 하는데 네. 최근에 전시작 전통제권도 네. 그대로 이제 반납을 하는 정말 자주성이 없는 나라라는 네.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있는데 아이를 아들을 군대 보내지 않는 걱정만 덜어도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아이가 둘째 아이가 지금 25살 군대 갔다 왔는데 네. 제가 이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네. 군대라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예. 어디서 들었는지 막 총 들고 막 대포 쏘고 이런다고 그쵸.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자신 있게 말했어요. 너 군대 갈 때 되면 아마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아마 안 갈 수도 있고 네. 걱정하지 말아라 했는데
아들한테 가짜 예언을 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 가짜 예언뿐만 아니라 물론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숨겨져서 잘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더 극악해졌어요. 윤일병 사건, 임병장 사건, 끊이지 않는 성주행, 성폭행 사건. 그러니까요. 예, 이 심각한 군 내부의 인권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아 이거 군대에 보내도 되는 거야? 괜히 또 보냈다가 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만 굉장히 많아지게 된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제가 선생님 트위터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누님, 누님 집안은 아버지가 있어도 이웃집 아저씨가 돌봐주었죠. 누구하고 예. 싸우다 힘들면 아버지 놔두고 옆집 아저씨 불러 말려달라고 했죠. 예. 아버지보다 옆집 아저씨가 좋았죠. 누님, 전쟁이 나면 또 손 놓고 미국만 바라볼 거죠. 이렇게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를 짚으셨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자주국방을 포기한 나라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돌린 문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야 공약 뒤집기는 뭐 버릇처럼 이것뿐만이 아니죠. 네. 소시 이제 그 손으로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공약 뒤집기를 하고 있는 분이시고. 네. 이게 그 박근혜 정부에 와서 어떻게 하면 그 전작권을 좀 그 회수를 환수를 앞당길 건가가 네.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정부 박근혜 정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 미국이 없으면 단 하루도 불안해서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네. 그리고 뭐 저도 저 SNS에서 봤습니다. 똥별 식민지의 똥별들 예. 네. 그 별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군인 정신이란 걸 뭘로 생각을 했는지 심지어 네. 뭐 현실화는 안 됐습니다만 박근혜 아버지 네. 박정희 대통령마저도 자주국방을 그렇죠. 입에 거론하고 했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자주국방이라는 말 뜻도 지금 잘 모르는 사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아, 그 2012년 대선 때 얘기를 다시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선생님 트위터를 이렇게 볼 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취임식 때였던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막 국회에서 거행된다. 그게 막 온 텔레비전 라디오에 생중계되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앞소절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 뒷소절에 옹졸한 나는 콩나물이나 다듬으면서 비도로 앉아있다. 뭐 이제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지난 대선 정말 열심히 활동하셨던 것 같아요. 욕도 많이 먹었죠. 신이 무슨 정치판에 들어가서 그러느냐. 네. 신화 쓰지. 저는 그때 결심을 하게 된 게 네. 아까 우리 앞서 조금 이야기했지만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네. 우리가 민주정부라고 한 10년 동안 시인들의 역할이 실은 없어진 거거든요. 네.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사회에 대해서 네. 정권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아도 되는 시절, 네. 정말 시인들한테는 호시절이었는데 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놓고 있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아 시인들이 그동안 자기 역할을 너무 방기하고 방치했구나 하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회적 역할이요. 그렇죠. 그 사이에 시인들이 손을 놓고 있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네티즌이라고 하는 네. 이런 그룹들이 시인들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더라고요. SNS를 통해서랄지. 네. 그래서 시인의 어떤 사회 참여의 문제를 깨우쳐 준 게 저는. 이명박 정부였고 네. 그분이 큰일 하셨네요. 아 그럼요. 예. 뭐 4대강 사업도 하시고 네.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많이 했지만 시인들을 정신 차리게 만든 거 네. 이건 아주 결정적으로 잘한 일을 같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을 저희가 따져 보면 아마 줄 뭐 밤새서 얘기해도 다 얘기를 못할 정도로 많은데요.
여하튼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한 것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거였고 또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래도 여성이고 그래서 뭔가 좀 그래도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겪은 박근혜 대통령 2년 선생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애초에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방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네. 그래도 기대를 좀 해보고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를 좀 내심 기대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박근혜 정부한테 기대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네, 왜 그러면 애시당초 예. 우선은 그 아버지의 박정희. 일에 대해서 아버지 박정희 이 대통령의 과거에 대해서 스스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그 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독재를 했는지 네. 아버지 시절에 18년 동안 그 장기 집권을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갔는지 이걸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사람이 아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가.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저는 큰 사실 기대는 없었는데요. 그런데 기대 없었던 국민한테 약간 더 기대를 갖게 해주는 게 그 지도자가 할 일인데. 그렇죠. 오히려 더 실망만 시키고 있는 게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2년의 임기 가운데 치명적 정말 이거는 못 봐주겠다라고 느낀 것은 어떤 겁니까? 우선은 그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아직도 아이들이 수백 명이 바닷속으로 죽어갈 때 네. 한국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7시간 동안 네. 뭘 했는지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고 네. 그 이후에도 변명으로만 일관하다가 이제 뭐 얼마 전에 네. 뭐 여야가 이제 타협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과연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마무리하는지도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은 2013년 그 이후에 공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이 국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네. 그냥 뭐 최근에 뭡니까 대북 전단 비라 네, 살포. 살포 사건에 대해서도 겉으로는 시민 단체가 하는 일이다라는 라고. 핑계를 대는데 어버이 연합이 난동을 부려도 시민 단체가 그냥 하는 일이다라고. 그런 아주 사소한 관리까지도 네. 자신한테 유리한 방향으로만 한다는 공정하지 못한 정권이고 네. 또 정의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정권인가 네.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이 박근혜 대통령 처음에 여성 대통령이어서 기대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네.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나은 점은 좀 따뜻하고. 네. 또 솔직한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런 따뜻함이 정말 한 조각도 보이지 않는 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참, 참 슬픈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제가 지난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날인데요. 그날 그 세월호 엄마 아빠들이 대통령이 계속 안 만나주니까요. 청원유자동 동사무소 앞에서 그 맨날 며칠 농성을 해도 안 만나주시고 또 국회에서 또 얘기해도 안 만나주시고 지난 5월 면담할 때는 뭐 하시라도 언제라도 만나주겠다고 했던 그분이 계속 약속을 안 지키시니까 아 그날은 국회에 오시니까 만날 수 있겠다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거기에 이제 뭐 전날 다 주무시고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그 안산에서 출발한 부모님들이 다 오셔서 그
바로 들어가는 국회 본청 앞에 선생님 사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서 이제 피켓 시위를 했어요. 네, 봤습니다. 급하게 지나가는 네, 사진 봤습니다. 네. 네. 그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요. 정말 따뜻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들릴 텐데. 저는 좀 무식한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좀 뭐 잘 예. 모르고 네. 뭐 판단 능력이 좀 부족하고 이거는 괜찮은데 적어도 사람이라면 그런 자기 능력이 부족할 때는 인간적으로 따뜻함에 호소하는 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인 네. 것 같은데 그것마저 없다는 그 냉정함 그게 아주 공포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네. 네. 이를테면 국가지도자가 뭐 냉정하게 판단하고 정세에 대해서 또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선 아주 그 차갑게 판단할 필요가 있지만 아, 그 엄마들이 그렇게 울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장면은 정말 아, 저도 잘 못 보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이 책에 좀 담겨 있어요. 이번 산문집에 그 국민참여재판으로 결국 무죄 선고까지 받으신 바로 그 안중근 유목 관련된 아, 예, 사건인데요. 예, 예, 예. 그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안중근 의사 숙모회 등에서 발간한 각종 도록 또 학술 논문 여기 보면은 소장자 박근혜라는 기록이 변번히 나온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자신이 소장하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의혹은 여전히 있어 보여요. 네, 뭐 저도 그것을 대선 직전에 그 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차원에서 트윗에 이제 올렸다가 그렇죠. 검찰로부터 기소 영광스럽게 대한민국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해보고 법원에도 이제 다녀보고 재판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평생에 처음이시죠. 아 그렇습니다. 예. 아주 영광이었습니다. 네, 박근혜 그, 대통령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안 알려진 게 있는데요. 네. 뭐냐면 네. 애초에 이 건을 가지고 네.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의 진정 고소 고발이 아니고요. 네. 진정을 한 사람이 일베 친구예요. 아 그래요? 네, 부산에 사는 대학생이. 아. 그래서 그걸 검찰이 가지고 있다가 네. 대선이 끝나고 갑자기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지니까 네. 요거하고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처음에 뭐 여기서 다는 말 못하지만 저를 기소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네. 기소할 건수가 안 되니까. 안 되고. 그런데 원세훈 김용판을 기소하는 날 저를 똑같이 같은 날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국정원 댓글 사건 약간 물타기 같은. 물타기. 예. 아. 네. 너무나 그 뻔하지 않습니까? 일베 친구가 막 저를 진정했다고 그게 접수가 됐다고 자기들 사이트에서 뭐 환호를 하고 지금은 다 지워졌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딱 캡처해놨는데. 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사건을 이렇게 만드는 우리나라 검찰도 참 충성심이 참 대단하구나. 느꼈고 저는 2심 네.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직 대법원 남아 있습니다. 예. 아 대법에서 뭐 뒤집어지진 않겠죠, 설마? 요즘 대법원도 뭐 예상 밖의 결론들을 자꾸 내놓고 있어서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건은 너무나 그 사소한, 예, 너무나 당연한 네. 거고. 아니 제가 무슨 소설을 써서 네. 박근혜라는 사람이 대통령 이전에 유목을 소장했다고 내가 주장한 것도 아니고요. 네. 실제로 안중근 의사 소모회 같은 데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박정희 시절에 만든 그 네. 추모 단체입니다. 네, 네. 네. 권위 있는 추모 단체인데 거기에서 나온 도록에 박근혜 소장이라는 다섯 글자가 분명히 있고 네. 그런 사실을 선거에 활용했다는 게 이제 검찰의 주장인데 그럼 사실도 이야기하지 못하냐라는 게 이제 제 주장이고요. 뭐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결말이 나긴 날 것 같습니다만. 네. 아 사실도 얘기하지 못하고 그런다면 민주주의 국가다라는 간판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저는 그 이명박 대통령 그 시절에는 네.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생각을 했고 네. 박근혜 정권에는 민주주의의 침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의 침몰이다. 아니, 완전히 가라앉으면 안 되는데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네. 우리 자신이 지금 바다 속에 이렇게 수장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네.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장을 듣고 계십니다. 그 선생님께서 이번 산문집에도 쓰신 글귀인데요. 저는 이게 참 그 마음을 이렇게 툭툭 치더라고요. 그 절실하게 사랑해야 할 것들과 죽도록 미워해야 할 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 하소서. 길이 없다고 두리번거리지 말고 길이 되어 걸어가게 하시고 내가 내 운명의 주인임을 아프게 새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저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번 책에서 특히 고등학생과 관련된 글을 써주셨어요.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 있는데요. 이마가 푸르게 빛나고 심장이 붉게 뛰는 고등학생들을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교실에 가둬두었다. 아직은 어려서 어른들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또 열심히 미래를 준비해야 할 나이라고 수능과 복종이 미덕이라고 그럴듯하게 꼬드겨서 말이다. 이런 글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교실에 아이들을 가둬두는 것도 모자라서 깊고 차가운 바닷속에 아이들을 가둬놓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린 하느님들을 다 수장시켜놓고 이렇게 바로 세월호 참사를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조금 눈물이 좀 났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아이들이 생각이 좀 나서 그런 건데요. 아, 정말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전부 그 선생님께서는 3.7매 감옥에 갇혀 계셨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전부 다 교실 안에 이렇게 가둬놓고 이런 한국적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글 같기도 한데 늘 학생들하고 함께 지내시잖아요. 대학생들. 예, 그 뭐 저는 또 중고등학생들을 제가 가르친 예. 적도 있고요. 예. 그 뭐 우리가 그 청소년들을 이야기하면 뭐 입에 발린 소리로는 뭐 꿈을 가져라, 뭐 희망을 가져라, 네. 뭐 미래를 뭐 상상해라 그러는데 네. 요즘 아이들은 솔직히 꿈과 희망을 가질 시간도 없고 미래를 어떻게 상상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잘 모르거든요. 오로지 공부만 잘해서 네. 좋은 대학 가는 거가 이제 최고의 목표인데 특히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가 아니라 끝까지 다른 것은 어느 정도 민주화가 나중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네. 아마 제일 나중에 이루어질 게 교육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뭐 입시 제도의 문제도 있는데다가 또 뭐 학부모라는 개개인의 어떤 생각들이 또 다 다르고 해서 네. 그 문제는 좀 천천히 해결돼야 되겠지만 특히 최근에 올해 들어서 세월호 참사를 당하고 네. 와서 뭐 저희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만 마치 우리 아이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래서 어른이라는 존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미 때가 묻을 대로 묻고 저 같은 사람들 낡을 대로 낡은 썩을 대로 썩은 사람들인데 아이들이야말로 진짜 어린 하느님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썼던 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가 개조론까지 등장을 했지만 그 좀씩 뭐 변화의 기미가 없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뭐 적폐를 해소하겠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뭐 해소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고작 해경 해체? 저는 그 국가 개조론이 나왔을 때 좀 끔찍했습니다. 이게 네.
마치 그 일제 그 강점기 때 이광수 최남선 같은 민족의 지도자 군인들이 이 일본과 조선을 하나로 조선 사람을 개조해야 된다는 목소리처럼 들려서 좀 끔찍했는데 개조는 개조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 개조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유행처럼 뭐 개혁이네 뭐 혁신이네 이런 말이 많이 들리지만 개조의 의지도 없고 또 개조가 뭡니까? 혁신이 뭔지도 모르고 개혁을 사실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입에서 개조라는 말이 딱 나온 것을 보고 아 섬짓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라를? 아, 저도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고 사실은 답이 없어요. 저도 그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무수한 질문을 받고 저도 또한 무수한 질문을 하고 있지만 그냥 답 없는 그 시험지를 들고 그냥 계속 다들 우물쭈물 뭉개고 앉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이쪽으로 올 때 성수대교를 지나왔는데요. 네. 아 성수대교. 딱 지나오다 보니까 성수대교 희생자 추모탑인가 추모비라는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토록 다니면서도 그 간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어디 숲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성수대교라는 큰 다리가 무너질 때는 오랜 시간 동안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그 금이 그 균열이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오르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박근혜 정권이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간다는 것을 균열이 생긴다는 것을 미리 좀 알아채고 그걸 수습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게 쌓이고 쌓이면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거죠. 그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불행한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국민 행복시대죠. 아 근데 왠지 그 말씀에 아 그렇게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막 가득 차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줄곧 시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던지는 화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이 작은 나라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들인데 여기서 좀 뭔가 새로운 비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선생님 어른을 위한 동화를 통해서 그런 깨우침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혹시 이번 산문집 내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걸 여쭙는 게 좀 그렇지만 혹시 생각해 주신 이제 어른을 위한 동화 뭐 연어랄지 뭐 짜장면 짜장면 연어 이야기 이런 책들을 이제 몇 권 썼는데요. 제가 그 어른을 위한 동화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들은 거의 다 이제 말은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이거 요 장르가 새로운 어떤 뭐 장르라기보다는 새로운 양식인데 그래서 좀 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저는 당분간 못 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잡문이나 지금 쓰고 있어야지 뭘 이렇게 마음 먹고 작심하고 쓸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같아요. 사실 지난 대선에서 뭔가 이게 국정원이 국가 권력이 조직적으로 동원이 돼서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징후들이 있으나 그것에 대해서도 역시 제대로 된
발견입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야당 역시도 변죽만 울리고 또 국정원 개혁도 전혀 안 됐고 결과적으로 정치권이 아무것도 바꿔내지 못하는 무능한 현실. 이것은 좀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그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취임 초기에 네. 이 국정원 대선 개입 뭐 국정원 부문이라 기무사까지 네. 그런 대선 개입했던 흔적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너무 불안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자꾸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또 여당은 또 거기다가 또 동조하고 나서고 네.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언뜻 여당도 잘못이 있고 야당도 잘못이 있다라고 보통 정치 이야기할 때는 양비론 양실론이 네. 제일 맞아요. 제일 편하죠. 네. 그런데 둘 다 잘못했어. 실제로 둘 다 잘못하긴 했지만 네. 여당은 사실관계를 법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환경의 조건의 이름으로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술수 네. 이런 것을 너무 강하게 보여줬던 것 같고 네. 야당은 어떤 구심이 좀 불안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 안에서 그런 것 네, 같고요. 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에 집중하지 못하고 뭐 각자 그냥 자기 이야기 하기에 바쁘고 네. 저는 국회의원들이 그 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특히 야당 의원일수록 네. 야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염치 생각하고 예의 생각하고 뭐 회비 생각하느라고 회비요? 아니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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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느라고 네. 그러는 건지 그 야성을 너무 잃어버린 좀 야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게요. 저도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 가진 사람들, 재벌들. 이익을 대변하고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서민은 큰 관심이 없으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야당이 자기 역할을 좀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서 사람들이 더 실망하고 정치를 미워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생님하고 어느덧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훌쩍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선생님께서 이번 그 산문집 또 그리고 트위터 굉장히 왕성한 트위터 활동을 통해서 한국 사회 또는 국민들에게 꼭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박근혜 정부한테 바라는 것이기도 한데요. 네. 우선 대통령부터 혹은 청와대부터 사람 냄새가 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요. 네. 정책이 어떻고 공약이 어떻고 이거 말 빼고 이전에 사람한테서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은 이거는 그 사람이 기계이거나 네. 어떤 다른 작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계이거나 아니면 그냥 짐승인 거죠. 그래서 좀 따뜻한 사람 냄새 나는 대통령을 보고 싶고 네. 그래야만 우리도 저녁에 식구들하고 일반인들이 국민들이 네. 밥 먹을 때 따뜻한 밥상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 나라 전체가 그 따뜻함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곧 겨울도 다가오는데 네. 그 따뜻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성찰하고 생각하고 그런 겨울이 됐으면 합니다. 예. 네,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갑자기 그 신해철 씨가 생각이 나네요. 신해철 씨의 부음에 트위터에 아주 한 줄짜리 짤막한 임팩트 있는 글을 사람은 떠나고 짐승만 남았다라는 건데
우리 사회가 안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정도 많고 따뜻한 사람도 되게 많고 인정에 끌려가지고 뭘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어느 날 굉장히 강박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그 경쟁만 그렇게 됐죠. 네. 성공한 사람들은 사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부자가 됐든, 네. 혹은 뭐 좋은 대학을 갔든, 네. 좋은 대학 간 친구들 보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잘 못해준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대학 간 거거든요. 네.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김용택 시인의 시에서 봤던 구절입니다만, 누군가 이 지구에 배를 골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내 배가 지금 부르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네. 그걸 모르는 세상, 그걸 모르는 사회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선생님? 이번엔 제가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뭐 명쾌한 답은 아니겠지만 내 손을 우선 따뜻하게 만들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옆에 한 사람이 손을 잡았을 때 그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스스로 자신을 좀 돌아보면 자기가 뭐 지갑에 돈이 얼마 들어있는지 은행 잔고가 얼마인지 다 알잖아, 네. 알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갑을 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조금만 더 여는 많이도 말고요. 네. 조금만 더 여는 그런 작은 마음들이 좀 모여서 세상 전체가 좀 따뜻해지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그냥 시가 막 이렇게 귀에 감기는 느낌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정말 멀리서 이 상암동까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나저나 큰일이네요. 박근혜 정부 안에서 시를 안 쓰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다 이 팟짱 청취자들을 비롯한 또 저 같은 이 팬들이 선생님 책을 또 봐야 되는데 이거 언제 아니요,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나. 저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제가 그 박근혜 이후에 네. 다시 시를 쓰게 되면 정말 전율이 오는 시를 쓰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천 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선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